공기 좋고 풍경 좋은 강원도 영월군. 초록색과 파란색이 가득한 영월에 아주 특별한 빨간색 특산품이 있다고 해 찾아왔다. 다음 주, 이번 주, 내일 방송 있고, 9일, 토요일 방송 있고, 안녕하세요. 일요일 방송 있고,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 잠시만요. 제가 통화 좀. 여보세요? 아침부터 열정적으로 통화를 하고 있는 김대현 소장님. 그가 오늘의 주인공이다. 하고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네,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영원에서 그 생산하는 그 특산품 중에 대단한 게 있다고 해서 들어서 왔거든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소문이 그렇게 많이. 소문이 제대로 났네요. 네. 어떤 거죠? 가보시면 금방 알 겁니다. 제 따라오시면 제가 기가 막힌 거 뭘 만들고 있는지. 특산품이 아니라 전 세계에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지는데 한번 저 안내 좀 해주세요. 저를 그럼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네, 따라오세요. 소장님을 따라간 곳은 바로 영월의 자랑인 고춧가루가 만들어지는 공장. 이곳에 특별한 비법이 숨겨져 있다는데. 일단 기계로 말린다고 하면 고추를 따서 바로 기계에 넣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기계가 고추를 말리는데 온도를 낮은 온도로 하면 되는데 높은 온도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빨리 마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밭에서 토마토를 땄는데 토마토를 따보니까 아직 덜 익어서 빨간 것도 있고 빨고 스름한 것도 있고 빨개지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다 먹는 게 맛있을까요? 한 4, 5일 뒀다가 다 빨개지면 그때 먹는 게 맛있을까요? 빨개지면 맛있죠. 그렇죠. 그게 숙성이에요. 자, 그러면 기계에 말리는 놈은 뻘거스름한 것도 바로 그냥 말려야 돼. 그런데 기계에 말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안내하는 태양초로 말리는 곳에 가면 얘는 유리 온실에서 태양으로 숙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숙성을 하다 보면 그래서 태양초로 할 때에는 얘가 말리는 시간이 오래 걸려야 돼요.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오래 가다 보니까 거기서 빨갛게 익어가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익어간다고 하는 게 색깔만 빨개지는 게 아니라 얘가 유리당 생성을 해요. 발효도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팍 말려버린 건 빨간 고추에 끝나는 거지만 태양초로 가는 건 아주 새빨간 고추인데 발효까지 거쳐서 맛이 훨씬 더 올라와요. 단맛, 매운맛, 색깔 모든 게 올라와요. 태양초로 정성 들여 말린 영월의 고추. 영월의 쨍쨍한 햇살 덕분인지 역시 빛깔부터 남다르다. 그런데 그렇게 태양으로 말리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 근데 요즘에 농가 어르신들이 그거를 그렇게 말릴 수 있을 만한 시간도 없고요. 도저히 안 되니까 그냥 기계에 말려버리는 거야. 빨리 말려서 빨리 팔아야지. 그런데 우리 영월은 그 시간과 말리는 정성을 농협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를 지으신 조합원들은 그냥 빨갛게 농사 지어서 우리한테 그냥 갖고 오기만 해라. 우리가 말릴게. 이러니까 어르신들이 일손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지. 소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고추밭이 펼쳐진 길을 달리다 보니 어느새 공장에 도착했다. 영월의 고추 농가들이 계약 재배하는 총량이 1,800톤입니다. 1,800톤을 수급해야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1톤짜리 차로 1,800대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불과 50일 내에 50일 만에 1,800대의 1톤차 고추를 처리해야 하는 곳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고추를 따서 오늘 갖고 온 고추인데 얘가 지금으로 보면 한 마무리 단계에 되는 고추예요. 처음에 나오는 고추는 이거보다 훨씬 크고 좋아요. 지금은 마무리 단계에서 고추가 좀 작아지기 시작해요. 하지만 상품들은 A급을 씁니다. 얘를 어떻게 말리는지를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일리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유리 온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요실이 유리 온실.
대문실에서 고추를 말리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세계 유일. 이 안에 들어가면 여기보다 시원해요. 시원하죠? 네. 시원하네요. 뜨거우면 뜨겁다고 발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발효하기 좋은 온도, 숙성하기에 좋은 온도, 온도가 높으면 고추가 망가져요. 그러니까 고추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좋게 말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그 여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보시는 거예요. 바람이에요, 바람. 네. 이게 하나가 아니라 양쪽 사방에서 18개가 돌아가요. 이 바람이 이 고추들이 썩지 않고 말릴 수 있도록. 그리고 위에를 보면 위에가 이렇게 삼각으로 돼 있고 차각막이 돼 있는데 저 위로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면 밖으로 빼내요. 그리고 양 옆에서는, 이쪽 옆에서는 시원한 바람이 다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서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뜨거워진 바람은 빼내고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면서 얘를 여기서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일주일, 딱 일주일 숙성이 되면 고추가 갖고 있는 발효는 끝나요.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얘는 오늘 들어오는 거, 얘는 이미 마른 거. 이렇게 말라버린 거예요. 많이 말랐대요? 다 마른 거예요. 다 마른 거예요. 유리 온실에서 숙성이 끝난 고추는 이렇게 맛있는 빨간색으로 변한다. 저 유리 온실에서 100%를 말리려면 한 30일의 시간이 필요해. 그럼 빨리 못 팔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야. 일주일이면 숙성은 끝나는데 숙성 끝났으면 고추는 맛있을 때로 맛있어진 거예요. 자, 이걸 그러면 어떻게 빨리 건조를 하지? 열을 가하면 안 좋고 어떻게 하지? 생각한 게 제습이에요. 제습. 어마어마한 제습기에서 재를 습기를 싹 빼버려서 말려버리는 거예요. 유리 온실에서 숙성이 끝나면 그 다음엔 제습. 제습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제습실에서 완벽하게 건조된 뒤에야 고추는 비로소 고춧가루가 될 준비를 끝마친다. 그렇다면 새로운 고추는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는 걸까? 고추가 들어오면 여기다 고추를 벗어 계속 가면서 물 수세척을 하는 거예요. 그냥 밭에서 오다 보면 좀 뭐 약간의 흙도 묻을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척을 안 하면 안 돼요. 저기까지 빠져나가면서 수세척을 하고 밑에는 브러쉬가 있어서 브러쉬로 닦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브러쉬로 닦아주고 물을 뿌려주고 그렇게 해서 때밀듯이 고추를 싹 닦아주는 거죠. 깨끗하게 세척을 한 고추들. 이 고추들은 차곡차곡 쌓인 채 유리 온실과 제습실을 거쳐 포장실로 향한다. 이렇게 빨갛게 말린 고추가 되는 거죠. 얘를 이제 분쇄해서 고추 가루로 판매를 하죠. 약간의 상처가 나거나 안 좋은 고추는 말리고 나면 다 못 쓰는 걸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저걸 골라서 우리는 다 버리고 좋은 것만 담는 거예요. 근데 특히 올해는 고추 농사 짓기에 날씨가 좋아가지고 고추가 되게 잘 말랐어요. 색깔도 좋고. 영월의 고춧가루는 품질 좋은 고추만 손수 골라 만들어진다. 그러니 맛이 좋을 수밖에. 아까 서울계 광명시에서 오신 분들이 고추장을 만들어 이제 체험을 하러 오셨어요. 광명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것도 참 신기한데요.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자주 옵니다. 관광버스로 해서 아이들과 함께 오기도 하고 또 뭐 단체로도 많이 오셔서 직접 고추장을 한 10분, 15분이면 다 만들 수 있도록 키트를 개발해 놨어요. 내가 만든 장을 내가 가져가서 드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놔서 인기가 높습니다. 한번 오십시오. 벌써부터 장 담그기가 한창인 체험장. 오늘은 광명의 한 주민단체에서 방문했다고 한다. 항상 이렇게 사람들로 붐비는 걸까? 보통 코로나 이전에는 연 3천 명 정도가 체험하러 왔었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많이 끊겼다가 코로나 끝나니까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도시에서 오는 체험객도 있지만 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런 체험 프로그램도 하고요. 장단극이 체험은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다.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비단초 고춧가루에 엿기름과 조청을 넣고 잘 섞어주면 금방 고추장이 완성된다. 열심히 만든 고추장은 통에 넣어 집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 만드는 재미와 고추장까지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체험이다. 어때, 장 만드는 거 재밌어요? 네? 장 만드는 거 재밌어요? 네, 너무 재밌어요. 진짜 아주 재밌어요.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해보므로써 뭐 우리나라 전통 음식인 고추장 만드는 것도 배우게 되는 것 같다.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공기도 좋고 기후도 좋고 이래가지고 고추가 잘 마르고 그래서 좋은 고춧가루가 난다고 알고 있어요. 직접 만든 고추장을 담느라 여념이 없는 광명 주민들. 오늘도 장담극이 행사가 무사히 끝났다. 영월에 대한 고추를 알린 게 27년 됐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고추에 대해서 많이 알려줬고 또 감사하고, 그런데 영월이 사실은 뭐 고추다, 뭐 곤드레다, 옥수수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홍보를 해요. 그 이면을 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농업, 농촌이 우리에게 뭔가 한 번쯤은 생각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영월이 원래는 광산지구에 있는데 폐광되고 농업밖에는 이끌어갈 게 없어요. 이런 영월이 도태되고 소멸되지 않고 유지 발전하려면 농업이 살아야 됩니다.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길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 영월의 고추, 비단초를 조금만 더 애용해 주신다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고추 사랑해 주십시오. 화이팅! 한국인의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고춧가루. 앞으로는 영월의 비단초 고춧가루를 애용해 보는 건 어떨까?